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, 천국의 이름이죠. 하나님의 이름과 천국의 이름, 그 곧 천상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. 하나님의 도성이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인데요. 천국인데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. 벌써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.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천국의 이름이요. 그 도성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은요. 기존의 예루살렘은 타락의 상징이에요.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집착하시면 안 돼요. 이스라엘인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.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민족은 맞는데요. 그 민족이라야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없어요. 신약. 그리고 그분들은 오히려 구약이라는 데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탄압했던 존재들이에요. 이스라엘인들은. 신약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약을 받아들여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스라엘 전도가자는 분들인데요.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보세요.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. 그 딱 하나 이스라엘 12지파 얘기 나올 때 흔들리신 분이 계신데 예, 그것도 그 14만 4천 명을 다시 설명할 때 보면 만국의 백성이라고 하지. 그 상징적인 거지. 구약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지 신약의 내용은 다릅니다. 새 언약은요 달라요. 새 언약의 핵심은요. 예루살렘이 오히려 구 예루살렘은요. 우상 숭배에 빠졌던 타락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을 대표합니다. 하나님이 믿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.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안 지킨 민족을 대변하는 겁니다. 옛 예루살렘은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음탕한 여자가 등장해요. 창녀가. 음탕한 창녀가 등장해서 그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설명해 보면 옛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도시의 이름을 그 도시를 바빌론이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이죠. 사실은 그 음탕한 여자라고 상징합니다. 그래서 그 음녀는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인들을 말하고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지상에 강림한 천국을 상징합니다.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인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만국에서 땅끝까지 만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. 즉 혈육은 의미가 없어져요.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. 자, 구약에서는 혈육을 되게 중시했죠. 다윗의 피에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온다. 이렇게 자꾸 혈육을 가지고 예언하고 이스라엘인들이 결국에 마지막엔 구원받을 거다.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제일 욕합니다. 이 음녀야 막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이미 다 나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니네 구원해 줄게라는 니네 제일 잘되게 해줄게가 이 구약식 스타일이에요. 욕은요. 구약에서 더 많이 해요. 이스라엘인들 욕은. 맨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. 계속 욕하지만 마지막에 너희 잘되게 해줄게 좀 믿어라 이것들아 이런 식이 구약의 예언이면 신약에서는요. 그게 아니에요. 그 타락한 예루살렘은 망하고요.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은 혈육의 자녀가 아니에요. 하나님 자녀지. 자, 이해되시죠?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